안녕하십니까. 온라인 교육기관에서 위안물 기능장을 강의하는 이덕수입니다. 이번 시간에 일단 저 소방시설에 대해서 일단 2장의 문제입니다. 예상 문제. 자, 1번. 화재 발생을 통보하는 경보설비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이 물론 이것은 그 현재 위험물 안전관리법이 아니고 일반 건축물 쪽을 보시면 됩니다. 일반 건축물에서 일단 소방시설 쪽으로 보셔야 돼요. 자, 여기에서 가나다라가 현재 위험물 안전관리법에 설치되는 건 거의 없다 이렇게 보죠. 가번에 보시면 일단 자동식 사이렌에서 이것은 일반 건축물에 일단 비상 벨 설비 쪽으로 들어가고, 자, 그 다음, 나번에 누정 경보기, 이것도 일단 일반 설비의 경보 설비, 그 다음 비상 콘센트 설비는 일단 소화 활동 설비다 해서 화재가 일어났을 때저 소방공무원, 119 신고 들어가면 일단 소방공무원이 현장에 출동을 해서, 얘는 비상 콘센트라는 것은 전기 콘센트 얘기입니다. 해서 일단 인명을 구출하기 위해서 119 구조대원이 일단 출동해서 장비를 들고 와서 장비를 이용할 수 있는 전기 사용하는 것이 비상 콘센트 설비. 이것을 일단 소화 활동 설비입니다. 네, 그다음 가스 누설 경보기. 이것도 일단 일반 건축물의 경보 설비다 해서 이것도 일단 이 문제가 옛날에 출제되었기 때문에 그 현행 법령상의 위험물 안전관리법의 경보 설비는 아니다. 일반 건축물 보셔야 돼요. 해서 답으로 보십니다. 답. 자, 2번, 3번도 전부 경보 설비고, 그 다음에 4번도 경보 설비, 5번. 자, 5번에 소화시설 중에, 일단 소방시설 중에 저 소화설비가 아닌 것은, 이것도 보면은 일단 위험물 쪽에는 일단 소화활동설비란 말은 거의 잘 없는데, 실제로 위험물 쪽에 일단 법령에 나와 있는 건 없지만, 위험물 쪽에 화재 진행을 못하게 되면 119 신고 들어가서 일단 소방차가 출동을 해야 되죠. 자, 그때 가번에 무통 무선통신보조설비, 그 다음 나번에 연결 살수설비, 저 지하 상가 쪽 들어가는 거, 그 다음에 세 번째 연결 송수관 설비, 이거를 일단 지상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 다음 비상벨 설비에서 비상경보설비이기 때문에 이것은 일단 경보설비 쪽으로 봐야 돼요. 그래서 라번, 그 다음 7번. 자, 특정 소방대 상문의 각 부문으로부터 한 개의 소화기구의 보행거리, 일단 대형 소화기는 일단 보행거리 몇 미터냐? 일단 대형 소화기는 보행거리 30m, 분말은 20km 이상을 얘기하는 것이고, CO2는 50km 이상, 할로겐은 30km 이상. 그 다음 소형 소화기는 일단 대형 소화기 미만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은 일단 분말 소화기가 뭐 1.5km, 2.5km, 3.3km, 4.5km, 6.5km까지가 소형이다. 이것은 20m로 되어 있습니다. 20m. 자, 대형은 일단 30m. 자, 그 다음 8번. 갈로 안에 일단 옳게 묶어진 것은 어떤 거냐 해서 1번에 특정 소방대 상물과 옥내 소형 방수구와의 수평근은 몇 미터냐? 옥내 소화대는 25m 이하, 옥의 소화대는 40m 이하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 3번, 4번, 일단 대형 소화기는 보행거리 몇 미터, 일단 대형은 30m, 소형은 20m마다. 자, 일단 첫 번째가 맞네요. 가번. 그 다음 9번. 자, 위험물 제조소에 어느 층에 있어서도 해당 층에 옥내 소화대를 일단 동시에 방수할 경우, 일단 동시에 사용할 경우 각 소화대의 노즐 선들의 방수함량은 얼마냐? 자, 여기서 보시면 일단 세 번째가 답이 나와 있는데, 이것은 위험물 쪽에는 옥내 소화대의 방수함량이 0.35 메가파스칼입니다. MPA. 일반 건축물, 특정 소방대는 일반 건축물의 0.17 메가파스칼이에요. 이 물론 뭐저 위험물만 공부하신다면 일반 대상물은 하실 필요가 없는데, 어차피 위험물 공부하시는 분은 나중에 시설 관리사 쪽이기 때문에 같이 보셔야 돼요. 그 반면에 저 위험 일단 시설 관리사는 1차 쪽에는
1차에는 위험물 분야가 한 과목이 있습니다. 2차에는 위험물 나온 적이 맨 앞에 1회 한 3회 정도가 나온 적인데 그 뒤로는 뭐 나온 적이 거의 없습니다. 2차 실기에는 일단 위험물이 안 나온다고 보시면 되는데 1차는 한 과목이 있어요. 자, 그 다음 10번. 자, 위험물 제조소에 옥내 소화된 수가 설치 개수가 가장 많아 층의 설치 개수 5개상은 5개에다가 얼마를 곱하느냐. 이건 일단 수원의 양이네요. 수원. N은 최대 일단 5개에다가 얼마나 했어요? 260을 되어있죠. 260리터 퍼 분 곱하기 30분. 자, 그러면 N우가 예를 들면 최대 5개에다가 이거 얼마입니까? 7800이죠. 7800리터. 그러면 N우는 최대 일단 5개에다가 7.8m 3승. 이렇게 해서 위험물을 일단 30분이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자, 그러면 라버 있네요. 라버.